뭐야, 시작한 거야? 예,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할래요. 시간 못 가는 거지. 그럼 우리만, 집에 우리만 가기 싫니? 아니, 우리만 못 가나? 다 못 가지. 아무도 안 간대. 그래, 야, 왔으니까 또 여기 안주를 한 번. 냄새가 아깝다. 안주? 딱 안주 시키기 쉽게 돼 있는 게 이제 별표 모양이 돼 있잖아요. 오호. 이거를 다 하나씩 시켜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장기전 하나랑요, 네. 낙차새 전골 하나랑요, 육구리 하나랑 감자전. 네. 술은 네. 뭐가 맛있나요? 술은 저희 보통 막걸리들 많이 드시죠. 아, 막걸리? 네.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막걸리 먼저 주세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데칼라들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이벤트. 몇 퍼센트죠? 10% 20%도 아니고 무려 30%! 연말 연시에 많잖아요. 아, 진짜 많이. 막년에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좀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나눠 주고 하면 이쁨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센스 있다고 얼마나 칭찬 들어. 안 그래도 썸도 타고 썸도 탈 수 있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어, 아, 야, 뭐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 사실 이렇게 못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썸도 생기고 아, 연말 연시에 또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NK365 생생. 아, 음주 전후 중간중간에도 먹어도 되는 NK365 생생. 잘한다. Cheers, cheers. Cheers. 나 이 언니 번호 탄 거 봤다. 내가 맨날 언니가 여기 와서 나 또 뭐 지하철에서 번호 따였어요. 어디서 번호 따였어요 해서 에피소드 만들어 오지 말라 했잖아. 내가 이걸 직관을 하니까 와, 그동안 뻥이 아니었구나 이걸 느꼈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번따남이 우리 사이를 헤집고 나와서 등지고 언니랑 한 10분 설득했어. 언니가 계속 나한테 시그널을 보냈어. 하나 도와줘, 도와줘. 진짜? 따갔더라고. 잠깐만, 돈 받은 거 아니야? 아, 약간 이상한데? 아니, 아니야. 심지어 막 파이고 예쁜 거 입은 것도 아니야. 그냥 야상 뭉탱이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언니가 뭐가 진짜가 있나 봐. 그러니까 어쩐지 나랑 딱 붙어서 걸어다니더라. 내가 하나한테 술을 자주 먹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뭐. 오, 감사합니다. 어, 기본찬이에요? 네네. 이것만 막걸리 3병 먹었니? 자, 뭐야? 남자도 부르셨죠? 네. 너가 불렀어, 선배님? 에이, 그럴리가. 오랜만에 또 하나랑 또 유리 오랜만에 보려고. 야, 너 너무. 야, 근데 선배님 부담스럽게 너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난 너만 바라봐. 거의 안길 뻔했어. 술자리에서 여자가 앉으니까 남자가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 플러팅이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보통 셋이 잘 안 먹잖아. 아니에요. 저희 셋이 많이 먹어요. 아, 셋이 먹어요. 네. 아, 맞다, 맞다. 내가 봤다. 셋이 먹으면서 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이상한 얘기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얘기들 이렇게 하더라고. 픽션. 어디서 듣는 얘기들. 그럼. 그래서 뭔지 아주 이게 막 흔드냐? 그러니까. 아, 뭐예요? 술 아니에요? 아, 막걸리? 이제 내가 만든 술인데 뭐 그렇게 막 사실 뭐 이렇게 홍보할 필요는 없고 베일에 가리고 싶어. 아, 그러면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해. 아, 이거 편집해 주시고 막걸리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모자이크 처리. 막걸리 이름 자체가 쉬다가 깊간. 아, 쉬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다가 막걸리. 짜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맛을 보고 한번. 오,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와, 진짜 부드러워. 바나나 우유 같아. 맞아. 약간. 뭐야? 목 넘김이 바나나 우유랑 비슷해. 응. 와, 목 넘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다. 20병 정도 갖고 왔으니까. 원래 주량 어떻게 되세요? 소주로 따지면은 한 3병? 마시면은 배부른 것 같아. 취하진 않고? 취한 적이 없어. 주사 없으세요? 필름은 끊기긴 하는데. 필름이요? 그게 주사 아니에요, 선배님. 뭐 언행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너는 약간 좀 많이 업되거나 그러지 않아? 저 되게 텐션 나서 근데. 아니, 저는 집에 들어가서 신발장부터 옷을 다 벗고 자더라고요, 요즘에. 상상하신 것 같은데, 선배님? 아니요, 아니요. 상상이 안 돼. 어떤 상상이 되냐면 약간 계란 껍질 까진 느낌. 신발장에 브라자도 막 있고. 아, 여기는 그냥 막 그냥 브라자라고 해버리는구나. 브라자 뭐라 그래요? 뭐 서구 브레지어 옷이나. 만든 사람의 이름이 브레지어예요, 선배님. 네. 브라자는 아니잖아. 아, 근데 구수하게 이제 브라자. 막걸리 먹고 있으니까. 그래, 어머님들은 브라자. 브라자라고 하잖아. 어머니들은 젓가리개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 멈춰! 우와, 이게 뭐야? 버섯 낙차새? 낙차새. 아, 고기에 버섯이 핀 게 아니구나.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식사하셨어요? 아니, 같이 먹으려고 온 거지. 아, 진짜로? 6전스! 와, 6전. 와, 맛있겠다, 미쳤다. 이게 하루 한정이래. 이름이 뭐죠? 아, 여기다. 육구리. 육구리? 와, 근데 선배님 지금 나이가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나 79년생. 45? 가운데 있는 거 여드름이에요? 사막이에요?
뭐 났어. 이거 진짜요? 바로 꽂는 게 너무 웃겨서. 아직도 이렇게 나시면 청춘이네, 청춘. 라는 그런 거 있지. 아니면 누가 좋아하나 봐요, 선배님. 아, 좋아한대요. 여름난 거 보니까. 네. 아직도 이런 거를 믿고 살고 있구나. 네, 저희 순수하게 잘 살아요. 아, 그래. 그게 행복한 거야, 사실. 뭐 현실을 알고 그러면 불행해질 확률이 좀 있으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렇게 하더라고. 되게 멋진 한 얘기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아닌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다 허언증이냐 뭐 리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약간 리플리 느낌이 좀 있다. 아니 선배님하고는 계승자 할 때 팀은 달랐는데 깜범미션 때문에 선배님과 같이 했거든. 그래서 그때 조금 얘기하고 회의가 늦게 끝나고 그러면 차 없으니까 내가 데려다주고 그랬었거든. 태워주셨잖아. 나 그때 진짜 아예 안 친하고 아예 모를 때였잖아. 무슨 일을 꺼내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 나 진짜 어색해서 뒤지인 줄 알았어. 그건 나도 그래. 근데 그렇게 어색해 하셨는데 왜 회의할 때 집으로 부르셨어요? 맞아. 나 이야기 들었어. 내가 혼자 단독으로 불렀나?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술을 좀 먹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아니었어요? 초대 안 했어요. 나만의 그 약간 처음으로 이 드러내셨어. 약간 초대 기준 좀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회의 말고 다른 거 했니? 다른 거 했죠. 뭐야? 원래 했는데 커피 머신을 선물로 주셨어. 진짜? 안 쓰시는 게 있다고 이거 가져갈래? 나 커피를 안 마시니까. 아니 한 잔. 아니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또 맛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우와! 맛있다. 맛있다. 근데 그때 알기로는 그때 선배님이 뭐 아직도 잘 만나고 계시나? 아 여자친구. 이따 오기로 했는데. 아 진짜? 그래도 되게 나이가 어리.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 내가 좀 빨리 태어난 거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어머니가 힘 줘서 태어난 건데. 얼마나 만난 거예요? 3년 좀 넘었죠. 오래 만나셨나요? 결혼을 그러면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아 진짜요? 네. 여자친구 어머니랑 나랑 동갑이고 하니까. 아 그거 농담. 진짜로 믿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얼굴 보세요 선배님. 그 선배님 얼굴 보세요? 아니 난 정확히 성별을 봐. 아 여자인 걸 본 거 성별. 성별. 아 성별. 남자를 사귈 순 없잖아. 넌 성별 안 봐? 전 되게 뭐 보수적인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남자가 좋죠. 그치. 괜히 전청조 만난다는 거. 좋다. 대화가 그치. 좋다. 그러니까. 언제 술꾼에 이렇게 시사를 담겠어. 무일이? 뭐 이렇게 많이 시켰네. 감자전 감자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니 감자전이 우리가 아는 감자전이 아니네. 그러니까. 되게 두툼하네. 맛있네. 맛있네. 거짓이야 거짓. 차려. 병 차려 먹어. 먹지도 않았는데 맛있네. 삼행시 했던 그 선배님 프로그램 뭐였죠? 코너 진지로. 아 맞네 맞네. 이 쉬다가로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좋아. 하고 있는 거. 응. 다. 다. 다 쌌다. 가. 가? 나 뭔지 이거 할 것 같은데. 뭐? 가령에 묻었다. 에이 난 그렇게 더럽게 안 해. 다 쌌다. 가. 가령이 튀었네? 이미 너가 예상한 순간 다 망했어. 너 해봐, 너. 근데 얘가 저런 걸 잘해. 더럽고 야하게. 제가요? 아, 더티 섹시 약간. 지저분하고 막 인상 쓰이게 잘하는 것 같아. 저 그런 거 잘해요. 자, 쉬. 시발. 좋다. 다. 가래끼 났다. 좋다. 가. 가까이서 봐봐. 뭐야. 잘한다. 잘한다. 눈살 찌푸려졌죠? 근데 내가 진짜 귀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안 피하잖아. 여자친구가 이제 있으셔서 없었으면은 한번 할라 했는데 이제. 너는 남자친구가 있어? 네. 오늘 제일 빵 터졌네. 그래? 진짜요? 왜요? 진짜 있어? 네. 그래? 물 끊이지 않아요. 진짜 명기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나는 거야? 자기 입에서. 여기서요. 자기 입에서. 제 입에서.
해서요. 어, 선배 그럼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 플러팅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커피머신 주고 골프채 주고 뭐. 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사귈 거였으면 커피머신 안 줬지. 카페를 줬나? 아니. 카페를 차려줬지. 와서 마시, 왜 물질적인, 너 물질적인 걸 좀 봤니? 저요? 응. 왜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줄 것 같아서. 퍼주는 스타일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리액션 좀 크게 해주세요. 무슨 리액션인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아, 덥다. 여기 뭐 히터 틀었나?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땀이 많아? 약간 섹시하죠? 어? 섹시하다고 하던데 가끔. 너네 자체가 그 섹시 기준이 아예 다르구나. 그 섹시라는 거는 내가 뭘 좋아하냐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 내가 입술을 좋아해. 그러면 입술이 약간 도톰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입술이야. 그럼 한번 섹시하다고 느껴. 근데 전혀 뭐, 근데 뭐가 섹시하다는 거야? 땀 흘리는 그 모습이 약간 아, 섹시하다. 땀 흘리는 거? 근데 왜 땀 흘리는 거야? 더우니까. 건강검진 봤니? 아, 갑상선 쪽이 좀 안 좋아요. 아, 갑상선 쪽이? 아, 받아야 돼, 우리. 받아야 돼, 그럼, 이제. 그럼. 플러팅 없으세요? 네, 플러팅. 본인의 아, 플러팅. 본인만의 플러팅. 상대방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야. 그냥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 뭐 답장이 있다거나 뭐 단답이거나 그럼 나는 연락을 안 해. 먼저 했다가? 먼저 뭐 내가 좋은 관계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연락을 하는데 귀찮아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안 하지. 근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이렇게 진짜 마음에 들면 대시를 계속해도 되잖아요. 아니야, 그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없어져야 될 말이야. 왜냐면 그게 스토킹의 시작이거든. 뭐 10번이든 몇 번이든 찍어도 안 넘어가겠다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찍어는 봐야지. 공식 질문. 저희 공식 질문 아시죠? 최세권? 오! 난 오늘 아침인데. 감독님, 마이크에 비웃음 들어가겠어요. 해가 뭐야? 아무리 저 유튜브여도 좀 진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혼났어요. 근데 엄마한테도 뭐. 엄마한테 얘기를 해? 엄마가 보니까. 아, 엄마가 너무 보시니까. 이제 그래. 지어내지 말고. 그래, 뭐 지어내지 말고. 과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세권이 언제? 끝까지. 아, 예? 나 저번 주. 그래도 기억하시네. 주말에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하나가 의외로 술을 잘 못 마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아, 이거는 원래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건데. 근데 이거 끝까지 가요. 네. 짠. 귀여워.